어디 가셨어요? 여기가 봐봐. 여기가 되게 오래된 거 있잖아. 네. 옛날에부터 있던 그런 물건들을 골동품을 파는 데예요, 여기가. 어디 가셨어요? 여기가 봐봐. 여기가 되게 오래된 거 있잖아. 네. 옛날에부터 있던 그런 물건들을 골동품을 파는 데예요, 여기가. 선물시장. 아. 자기 좋아하는 데네. 동대문. 아, 애들 너무 재밌겠다. 저기 지금 저렇게 저 안으로 들어와서 저런 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도 여기 한번 갔었어. 이 신랑 신부 이거 이런 것도 있고. 어? 야, 여기 이런 데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가 들어있는 램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니 모를 텐데. 아니요, 알아요. 알아요? 얼마 전에 알라딘 영화를 봤어. 아, 그렇구나. 그거 봤구나. 너 이거 만지면 사야 되는 건데. 어? 니들 돈을 가져왔어야지. 니들 돈 안 가져왔지? 네. 아빠 돈을 좀 꿔줄까? 네. 완전 사고 싶은 걸 사는데 네? 이런 건 니들 돈으로 못 살 거야. 이거 되게 비싸가지고. 좀 싼 거 사자. 일로 와봐, 봐봐. 근데 아빠가 왜 여기 시장으로 데리고 왔는지 알아? 왜요? 이촌동 시장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다른 거 같아? 이건 여기 옛날 길. 여기는 그렇지. 옛날 물건들이 되게 많지. 애들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구나. 역사를 알아야지 앞으로 미래도 더 잘 살 수 있고. 너무 나레이터, 어렵다. 나레이터 같은 말이에요. 너무 어렵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아이들한테 저렇게 어른하고 대화하듯이 못 알아듣더라도 그냥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들이 그런 어려운 말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 그냥 계속.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네, 좋은데. 워낙 말도 많으시니까 뭐. 네. 아니 말을 많지는 않다니까. 평상시 애 때문에. 아니 많은 편이지. 네, 그 정도 말은 자기가 말이 좀 많은 편이야. 네. 가만히 보면. 네. 정확하시잖아요. 요즘 저 심판관이세요. 거기 잘못했어. 예, 선생님. 당신 말 많어. 예, 예. 이건 뭐게 이거? 뭐예요? 야구 글러브. 옛날 야구 글러브. 이야. 이건 완전 옛날의 야구 글러브. 진짜 완전 옛날 거다. 이게 뭔 줄 알아? 말, 말 안짱, 그거 안짱. 안짱. 그렇지, 안짱. 야, 너무 재밌겠다. 이게 뭐야? 옛날 독립의 역전. 나도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부드러운 느낌. 이것도 다 전화기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들어봐. 근데 애들은 근데 그냥 애들은 뭐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뭐 시큰둥하네. 그치, 어렵지, 애들한테는. 애들한테는 뭔지 모르니까. 머릿속에 지금 알라딘 램프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야, 이거. 뭐요? 이거 화살. 화살. 이거 활. 화살. 발을 정. 마음심. 저것까지? 아니 대정의 정자가 있는 발을 정자야. 김대정. 어? 이게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알아? 알라딘스 매직 램프. 이거 예. 애들이 기다리던 건데. 진이가 나오면 안 되잖아. 이거 사고 싶다. 야, 그때 그 램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지. 근데 되게 낡은 거였잖아. 네? 이렇게 반짝거리는 게 아니었어. 아, 나 저 램프 사고 싶어. 저 램프? 일단 저 램프 찍어두자. 네. 어? 더 멋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재밌어. 난 그 램프가 제일 갖고 싶어. 아까 그 램프하고 이제 이게 또 봐봐. 여기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또 뭐가 더 멋있는 게 있을 수 있어. 난 파란색이 좋을까 빨간색이 좋을까? 난 그 램프가 제일 갖고 싶어. 그 램프가 싶지. 제일. 그거밖에 없어, 네. 이제. 아,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일단 사주고 또 좋은 거 있으면 어떡하지? 그때 또 사. 더 살 거야? 요건 좀 사줘야 되겠다, 애들. 예, 요거는 저. 램프 사줘야지. 요건 사줘야죠. 이건 3만 원이고 이건 15,000 원이니까. 15,000 원짜리 사야지. 집에 가서 아빠한테 3만 원 주고 영희는 15,000 원 아빠한테 주고 그러는 거다. 네, 대답을 해야지. 네.